불을 켜야 공부를 하지. 카메라를 켜야 강의를 하지. 생황묘, 생황묘. 할 게 없으면 이런 거나 하는 거지. 항상 이제 육신이 생기일 때, 왕기일 때, 묘지일 때. 예전에 한 번 하지 않았나? 네, 했어요. 했지. 시리즈. 응? 시리즈. 뭐라고? 시리즈로 언제 했지? 두 달 전. 얼마 안 됐네? 아, 그럼 안 할래. 나 꽤 됐는 줄 알고. 오행에 따른 육신. 얼마 안 됐구나. 나는 꽤 됐는 줄 알았지. 아, 씨. 응? 오행에 따른 육신. 오행에 따른 육신 하라고? 누굴 죽이려고? 죽을 또 다섯 개로 구분해보고 나가 하라고? 어휴. 생황묘까지는 내가 어떻게 하겠는데, 저거는 저거 하려면 전날 목욕 제기하고 기도 드리고 그거 한 마리 잡아야 돼. 응. 기도는 제가 대신 할게요. 목욕도 안 하셔도 돼요. 제가 대신 기도. 지금 바란 사람 많으니까 목욕 안 하셔도 돼요. 우리가 해야 될 때 너무 많이 바라. 저거는 이렇게 점지를 받아야 돼. 했구나 생각. 한 게 같더라. 한 것 같아서 뭔 그랬는데. 올해에 대한 조건. 올해에 대한 조건. 하긴 해야 되지. 오행에 따른 육신. 조만간 합시다. 조만간 하고. 오늘은 상태가 메롱이라서. 아, 월에 대한 조건이라. 오행 같기도 하고 육신 같기도 하고. 월중심왕세강 얘기라. 그러면 그거나 합시다. 월이란 월이 월이 그렇지. 항상 여러분들이 이제 헷갈리는 게 많죠. 저게 도대체가 신강이냐 신약이냐, 저게 죽은 거냐 사는 거냐, 뭐 이런 거 맨날 이제 고민하는 그죠. 저기 죽은 거니 살은 거니 신강이냐 신약이냐. 그 신강 신약은 내가 점수로 다 매겨줬잖아. 그거 하면 거의 맞는데 한 80% 맞아요. 그렇게 하면은 80%면 다 커버되는 거지. 어차피 4주도 80% 못 맞추면서 그거라도 80% 맞추면 된 거지. 믿음이 중요한 것 같아. 믿음이. 상담을 하든 뭐 뭘 배우든 간에 믿음이 중요한 것 같아. 믿음이 중요한 것 같아. 틀렸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런 게 있어. 이제 뭐 애가 사회성이 부족하다 하니까 이제 그 사람 하는 이야기가. 그러니까 사회성이 자기가 보기에는 친구들하고 잘 어울린다. 친구 잘 어울린다고 사회성이 좋은 건 아니거든. 오히려 사회성이 부족한 애들이 친구들끼리 똘똘 뭉친 애들이 많아요. 친구 좋아하고 친구 만나는 거 좋아. 이런 애들이 물론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만나는 애들 같은 모르겠는데 대부분 정해져 있는 친구들. 근데 의외로 또 사회성이 좋은 애들 중에서는 친구 스펙트럼이 엄청 넓은 애들이 있긴 해요. 근데 대부분 밥값을 지가 내지. 그런 애들은. 그러니까 이제 보여지는 관계가 넓은 거지 사회적으로 자기 관리, 자기 역할을 못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사람을 많이 만난다고 사회성이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부모 입장에서는 인정하기 싫은 거지.
그래서 근로계 정관이 뻔하지. 근로계 식정관이면은 자기 식구, 자기 나발이 이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애초에 자식에 대해서 칭찬만 하고 들어갔어야 되는 건데 괜히 흠을 하나 잡았다가 찍혔지 내가 그냥. 저는 가끔 그런 손님이 있어요. 가끔 많지는 않은데 한 달에 뭐 한두 번 정도. 어쩌다 그런 손님 한 달에 한두 번도 드물다. 한 두석 달에 한두 번 정도. 그런 손님이 가끔 있는데 신랑이 하다가 가는 거지 뭐. 월자를 적고 적다 보니까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 근로격의 식정관 팔자. 근로격의 여러분들이 상담 같은 거 할 때도 비왕한 사람들한테는 나쁜 말 하면 안 됩니다. 절대. 비왕한 사람들한테는 무조건 좋은 말만 해야 됩니다. 불문율이야, 불문율. 불문율이야. 저 정말로 나쁜 말 들으러 왔으니까 나쁜 말 해주세요라고 해도 해주면 안 돼. 그래도 해주면 안 돼. 왜냐하면 자기가 그걸 수용할 마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기도 모르게 빈정상하는 걸 어떡하냐고. 자기도 모르게. 왜냐하면 비왕이라는 거는 비왕이 와서 점을 본다라는 거는 그래도 상대에 대한 존경으로 온 거예요. 비왕자들은 점 보러 안 와. 비왕자들은 절대 어디가 점 안 봅니다. 애지간이 대단하고 애지간이라고 그 사람에 대한 신뢰와 존경이 없으면은 안 갑니다. 만약에 내가 그 사람한테 신뢰와 존경이 없으면은 테스트하러 갑니다. 비양자들은. 그러니까 비양자들한테 함부로 막 말해서도 안 되고 함부로 막 나쁜 말하면은 안 됩니다. 테스트를 하러 왔건 날 신임을 해서 왔건 간에 비양자들한테는 무조건 좋은 말해야 돼. 비양자들은 절대 나쁜 말을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포용력이 없어. 절대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그런 비양자는 그런 거를 가지지 못해요. 그게 쟁제입니다. 그게 쟁제의 한계야. 어쩔 수가 없어. 그래서 어제 말 한마디 잘못한 덕분에 어제가 아니구나. 며칠 전이구나. 덕분에 아주 꼬여버리는 통에 아주 심란했습니다. 문자까지 왔더라고. 상담을 끝까지 책임져 주셔야지 그러면서 문자까지 왔더라고. 제가 보통 그런 경우는 그냥 상담료를 돌려주거든요. 그냥 나는 뭐 내가 상담을 잘했든 못했든 간에 상관없이 돌려주는데 내용이 괘씸해서 안 돌려줬습니다. 나에 대한 비하 발언만 안 했으면은 그냥 뭐 상담이 실망했다, 내가 생각한 것보다 많이 부족했다 이 정도만 했으면 난 돌려줘. 왜냐하면 그 사람도 이렇게 좋은데 수고를 했으니까 뭐 그 사람 수고한 값도 있는 것이고 내가 상담한 시간도 있는 거니까 뭐 퉁치자 까짓 거 뭐 그러면 나는 그런 거 가지고 신경 안 쓰는데 어쨌든 간에 나에 대한 비하 발언을 세게 했기 때문에 센 가스입니다. 비왕자도 그런 거 못 참아. 그렇지, 서로 비왕자지. 그냥 실망했다, 그럴 줄은 몰랐다, 뭐 이런 거 같은 건 괜찮아. 그런 거는 뭐 지가 실망한 거니까. 그럼 아 뭐 소통에 문제가 있었는 것 같습니다. 그냥 깨끗이 돌려주거든 그냥. 근데 나를 까 감히? 까? 그건 어떤 어린 반품인지도 없지. 누구랑 비교했다기보다는 어쨌든 간에
좀 별로. 그게 비왕이에요, 비왕. 비왕적 일이 하는 거지, 그게 비왕. 비양자 단순하고 그러니까 비양자들이 어떻게 보면 웃기는 거지 뭐 상담료를 돌려주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게 비양자가 하는 짓이야. 그게 내가 그 돈 받고 내가 진짜 이렇게 자존심 상하느니 그냥 돌려주거나 떳떳하게 있겠다. 이게 비양자예요. 그러니까 비양자 되면 맨날 실속 없는 짓 하는 거지. 맨날 돌려주고 깎아주고 뭐 이렇게 뭐 할인해주고 똑같은 이야기구나. 깎아주고 할인해주고. 맨날 그렇게 하는 거지. 미안해 비양자들은 뭐 미안해서 돌려주기도 하고 자기가 편하려고 돌려주는 거지. 이게 그래도 인왕자들보단 낫죠. 인왕자들은 덤으로 더 돌려주니까. 인왕자들은 미안하다 그래서 위자료까지 주는 게 인왕자들이. 인왕자들은 그래 위자료까지 주는 거 위자료. 아, 당신에게 내가 마음의 상처를 너무 줬구나. 상담료 플러스 위자료까지 줍니다. 그게 인왕자들이 하는 짓이죠. 그래서 반성이 지나치면 안 된다. 적당히 반성을 하고 삽시다. 물론 나도 병신 같은 짓인 건 나도 알아. 아는데 알면서 나는 게 사람이에요. 별의별 일이 다 있습니다. 별의별 일. 그래서 비양자의 성질을 건드리지 마라. 좋다 하면 된다. 월의 영향력일까? 월의 영향력. 월의 영향력. 아, 비양자끼리 괜히. 아, 월의 영향력. 월이라는 것 자체는 가히 뭐 절대적인 거죠. 절대적인 거죠. 기본적으로 이제 월이라는 것을 통해서 얻은 세력과 월의 세력과 그리고 이제 월이 아닌 세력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우리 이걸 되게 우리가 뭐 간이 신강약을 나눈다 그러면은 이제 신왕이 있고 그죠? 그리고 이제 신약이 있죠. 뭐 그 속에는 분명히 이제 중간도 있습니다. 중간. 신약도 있고 신약도 아니고 왜 자꾸 신앙과 신약을 나누려고 해? 꼭 강약만 있나? 이도 저도 아닌 것도 있는 거지. 이도 저도 아닌 것도 있는 거지. 이도 저도 아니면은 이도 저도 아닌 겁니다. 그냥 이상적인 거죠. 이상적인 거. 애매한 겁니다. 애매한 거 이상적인 거지. 가장 바람직한 겁니다. 사람들이 막 자기는 신약도 아니고 신앙도 아니여 그러면서 막 머리를 쥐어 뜯어. 제발 좀 자기 정해달라고. 좋은 걸 왜 정해? 아, 이상한 사람들이야. 그게 이상한 습관이 들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는 막 신앙이냐 신약이냐를 꼭 결정해야 된다라는 강박에 있어 사람들이 보면은. 뭐 하려고 결정을 해? 아니면 아닌 거지. 그 짓을 옛날에는 진짜 많이 했어. 30년 전만 해도 제8제 어디 가니까 신약이라 그러고 어떤 가니까 신앙이라 그래 그러면서 계속 올려. 그럼 밑에 댓글 쫙 달려. 신약 반 신앙 반 딱 했는데.
2, 30개 들리면은 반은 신약이에요. 반은 신앙이에요. 그거는 신앙도 아니고 신약도 아닌 거야. 가장 이상적인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약변 위강이라고 있죠. 약변 위강. 그리고 이제 강변 위약이라는 거 있죠. 이 중간이라는 것도 뭐 월지를 득한 것이 있고 월지를 이제 득하지 못한 것도 있는 거죠. 중간이란 것도 마찬가지지. 어떻게 보면은 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나 되네. 뒤지게 만든 생각보다. 보통 약변이강이라는 거는 약변이라는 보통 우리가 신앙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여기서 굳이 구분한다 그래 월지를 득했다라는 개념부터 시작하는 거고 신약이라는 것도 월지를 득하지 못하였다라는 뜻이고 약변이강이라는 것은 월지를 득하지 못했다는 뜻이죠. 강변이약이라는 것은 월지를 득했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월지를 득했으면 신앙이에요. 월지를 득했으면 신앙. 이를 될 확률이 대체로 70% 이상이 돼야죠. 월지를 득했으면. 월지를 득하지 못했으면 신약될 확률이 70% 이상이 되는 거지. 중간도 마찬가지죠. 뭐 월지 득할 수도 있고 안 득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약변이강이라는 것은 월지를 득했는데 월지를 득하지 못했는데 그럼 이제 약한 거죠. 원래가 약할 확률이 신약할 확률이 70%인데 세력으로 득했다 아니 세력으로 득했다 세력으로 득했다 세력으로 득했다. 강변이약은 월지를 득했는데 이것도 세력으로 인해서 약해졌다는 이야기죠. 뭐 묘래 감목인데 원래는 득이죠. 그럼 이런 식으로 뭐 기묘 경신 이렇게 되어 있으면 가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신약되는 거죠.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그렇잖아. 묘래 감목인데 이렇게 되어 있으면 누가 봐도 신약 아닌가? 여러분 보면 이 정도면 돼도 신약되는 거지. 임수가 있다고 해도 이거 좀 애매하죠. 그죠? 신약 같기도 하고. 신약은 신약 가깝기는 한데 애매하다. 이거는. 나쁘지 않지. 우리가 이게 참 점수 매기는 것도 참 무식한 방법이긴 한데 더 정밀하게 매기려면은 이제 아무래도 관살은 더 신약해 할 것이고 그 다음으로 신약해 하는 거는 이제 식상이 관살이 가장 신약해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식상이 두 번째로 신약해 할 것이고 제가 세 번째로 신약하게 할 것이다. 이런 것들도 이제 뭐 점수화로 하면 되겠지. 근데 예전에는 이걸 다 고려하지 않았죠, 내가. 고려하지 않고 그냥 개수만 가지고 해라, 이렇게 한 거지. 근데 이제 정확하게 하려면 이제 이것도 고려해야 되죠. 고려해야 되죠. 근데 그 짓을 꼭 해야 될까? 여러분은 원하십니까? 해드려? 뭐 해달라는 사람이 고개를 절절히 흔드는 사람은 귀찮다 이거야. 복잡하게 하지 마라 이거야. 그냥 나 그 정도에 멈추고 싶다 이거야. 이거는 알아서 그런 게 아니고 좋은 태도입니다. 감사합니다. 아이 대충 좀 퉁쳐 뭘 그렇다 한번 만들어 볼까. 뭐 만들려면 만들지. 뭔들 못 만들겠어. 아니 여러분들도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지. 해보면 할 수 있습니다. 못할 것 같지만 막상 해보면은 잘할 수 있죠. 이거는 강변위약입니다. 강변위약. 뭐 이게 보통 강변위약은 요 정도 형태 정도면 강변위약이라고 봐도 되죠. 강변위약. 뭐
약간 뭐 이거 신약이라 하기도 좀 애매합니다. 이거 참 애매합니다. 약변 유강은 뭐 신월의 정화가 아, 뭐 신월의 정화가 왜 나와? 자꾸 무의식적으로 자꾸 나와. 아이, 그놈의 인형 같으니라고. 어, 이렇게 있구나. 뭐 5월에 갑목이. 5월에 갑목이 뭐 갑인 그렇잖아요. 뭐 임술 어 갑오 뭐 개축 뭐 이러면 이제 5월에 갑목이 신약한 자가 갑인 이렇게 돼서 이건 이제 약변 유강된 거지. 이거는 약이 변해서 위 강해졌다는 뜻. 이건 약변 유강 된 거지. 이게 약변 유강. 여기는 뭐 강이죠? 약변이요. 그러면 이제 이게 약변 유강인데, 약변 유강인데, 갑오. 이 정도 같으면 왕하다고 할 수 있겠다. 이 정도 되면은, 만약에 이모가 아니고, 병오. 이 정도 같으면은, 신약도 아니고, 신왕도 아니죠. 이 정도 같으면. 이건 중간, 뭐 중화라고 하던가 그럼. 중화라고 합시다. 이 정도 같으면 중화. 신앙도 아니고 신약도 아니고 자기의 어떤 주도적인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끌려가는 것도 아니고 뭐 그런 걸 이야기하는 이 중화라고 이야기해요. 이 정도만 돼도 이 정도 같은 경우 묘월의 갑목이 이 정도 되면은 이 정도도 중화라고 봐도 돼. 이 정도 같은 중화. 이게 만약 이모가 아니라 뭐 경호 이러면은 얘는 완전히 신약된 거지. 이렇게 되면 이거는 신약된 걸 이야기하는 거지. 근데 뭐 경신이 아니라 뭐 갑신만 돼도 이거는 이제 중화가 되는 거죠. 뭐 이게 근데 또 갑시 근데 이제 이게 뭐 묘월 갑목인데 이게 만약 이렇게 되면 갑신 뭐 갑 여기도 경신 이렇게 되면은 경신 기묘 갑신 경호 이렇게 되면 얘는 극신이야. 이 정도 같으면은 이걸 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그 극신약이라고 봐도 되는 거예요. 봐도 된다. 그러면은 얘 극신약하고 뭐 이렇게 있죠. 기축, 병호, 갑술, 임술. 얘도 극신약이죠. 얘도 극신약이잖아. 얘는 월을 득하지 않은 극신약. 얘는 월을 득한 극신약. 똑같은 극신약이죠. 그럼 이게 같냐라는 거지. 완전히 다른 문제. 이거는 완전히 둘 다 극신약이야. 둘 다 극신약. 둘 다 홍길동이야, 그냥. 똑같은 이름을 가진 극신약이지만은 이거는 개념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왕세만의 논리로 시작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왕세만의 논리로. 왕세만의 논리로 얘기하면 둘 다 극신약이지. 이렇게 되면은 둘 다 극신약이지. 얘는 그야말로 극신약이니까 그러니까 그냥 따라가다에 따라가다. 그냥 상황에 그냥 맞추다라는 뜻입니다. 맞추다.
얘는 특별하게 무슨 고민이나 갈등이라는 요소가 없습니다. 고민과 갈등 요소가 없어. 얘는 다른 문제죠. 신앙은 원래가 신앙, 강하게 태어난 자가 극신약이 된 걸 이야기하는 거. 이거는 1등이 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죠. 항상 기회를 엿보고 기회를 엿보고 자기의 능력을 키우고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을 계속 모색하는 겁니다. 얘는 그냥 받아들이는 애고, 얘는 죽었다 깨나도 못 받아들이는 겁니다. 죽었다 깨나도. 완전히 다른 거예요. 얘는 순탄하게 살거든요. 얘는 파란만장하게 삽니다. 파란만장하게 살아. 그래서 강변이약들이 이게 삶이 만만하지가 않아요. 삶이 만만하지가 않아요. 나의 본체잖아. 나의 본체. 나는 누구한테도 굴하기 싫고 나는 내 방식대로 살고 싶은데 주변의 상황들이 그렇지 못하다라는 이야기. 나는 흔들리고 싶지 않은데 주변의 상황에 내가 계속 흔들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나는 최고가 되고 싶은데 나는 누구든지 지배를 하고 싶은데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할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는 나는 그냥 세상에 맞춰서 살아가고자 하는데 뭘 해도 상관없다는 뜻입니다. 이런 애들은 그냥 순둥 그래. 순둥이 그러고 이런 애들은 안타깝다 그래. 안타깝다. 현재의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내 능력이 세상에 안 통하냐 뭐 이런 걸, 이런 한탄을 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똑같은 극신약인데 이거는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그만큼 월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월이 중요한 것이다. 뭐 이렇게 생긴 사람 없나? 있겠지 뭐. 성순양은 저분은 그냥 신앙. 저분은 사오 정사 좀 그냥 신앙이지 뭐. 좀 살도 있는 살 있는 사람도 아니고. 신월 개수. 개수는 경신 월로 그냥 끝났어, 그냥 저거는. 요일부터. 그런 사람이 없구나, 여기. 신월 개수. 뭐, 이건 이제 양인격을 중심으로 해야겠지만은. 그거 아닌가요? 제가 그거 아닌가요? 어디요? 어디? 용산, 옛날에. 용산? 6월 경금에. 아, 정사 기후 경호. 아니에요, 저거는. 기토가 있잖아. 기토가 있는데 저 정도 같으면은 그냥 심지가 굳건한 겁니다. 양인격에 관항하잖아. 양인격에 관항. 내가 대장이 되리라. 내가 너희들을 거느리고 말겠다. 휘둘리지 않는데요. 본인 휘둘린다고 생각하세요? 휘둘리는 게 아니라 편의를 봐준 거죠. 그거를 휘둘리 그게 뭐냐면은 그 참 말이 어다로가 하다는데 겁재라는 거는 원래가 줏대가 없어서
저건 주때 문제예요. 주때. 주때. 주때 문제. 이랬다 저랬다는 거 있잖아. 이랬다 저랬다. 아침에 말하고 저녁에 말하고 틀리는 거. 근데 그거는 자기가 기준이 없어서 그런 거야. 아, 뭐 어때? 이렇게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거지. 그건 지가 정한 그냥 자기만의 방식인 거지. 그걸 갖다 저 양반이 휘둘린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휘둘리는 거. 왜냐면 그게 휘둘렸으면은 내가 억울해야 되거든. 억울해요? 안 억울하잖아. 그거는 줏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사람이 소통이 힘든 거예요. 뭔가 이해시키기 힘든 거예요. 막 실컷 설명해도 못 알아듣잖아요, 사람이. 그게 주된지, 그게 주관인지, 휘둘리는 건지, 뭐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지. 이미 저렇게 양인이 기토 하나만 있어도 이거는 그냥 신태왕이야, 이 정도면. 양인격을. 이거는 휘둘리는 게 아니라 이건 이미 두근 똘똘 뭉쳐있잖아. 신태왕이에요. 절대 굴하지 않아. 더군다나 관왕하잖아. 관왕하잖아. 깡패입니다. 깡패, 깡패. 선생님, 만약에 저 해피처럼 인왕한데 식관으로 돼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해피는 인왕이지. 네. 인왕. 갑인의 병화. 근데 이제 식이 디제게 왕하지. 네. 이것도 이제 신왕이지. 어쨌든 이게 무슨 사내 왕한 것도 아니고 다 식만 왕하니까. 그러니까 신왕인데 조금 신약한 신약? 신왕? 조금 신약, 조금 이제 저것도 중화 이렇게 보면 될 정도 같아요. 중화, 중화. 생기기도 하고. 인선 옆에는 약변 미 간이요? 인선? 옆에. 아야. 오씨. 비지가 아프네. 인선 뭐 권? 묘월 기토. 아니 그냥 미기가 기토가 미토가 있구나. 정미의 병화가 있구나. 이건 중화. 이거는 이거 왕한가 안 보이겠다. 뒤에 이렇게 생긴 정미 개묘. 근데 기묘 제 글자 아직까지도 못 알아보나요? 이제 알아보지 않나요? 그죠? 제 글자 못 알아보시는 분. 못 알아보면 어쩔 수 없지. 그러게, 내가 봐도 너무 심하다. 묘월기토. 신약이죠? 신약한 팔자가 이제 미, 정, 병 이렇게 있으니까. 이거는 병화까지 있죠. 병화까지 있죠. 이거는 살월령이라서 왕기죠. 왕기. 왕기 살월이라서 이거를 신왕이라고 볼 수는 없지. 살월이 신왕이 되는 거는 그게 불가능하다고 보면 돼. 불가능하다고 보면 되고. 이게 뭐 기묘가 개묘가 아니고 이게 무슨 뭐 개유 이랬으면은 이러면 신왕이라고 봐도 돼요. 이게 개, 이랬으면, 좀 신왕하네? 이거는 약변 위강 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묘기 때문에 약변 위강이 될 수가 없지. 이 차이하고, 유차이하고는 또 차이가 크죠. 그죠? 이거는 그냥 이건 중화, 이 정도는 중화다. 중화된 거죠, 중화. 그래서 이거, 이렇게 되면 이게 살월이죠? 살월에 임비가 왕한 거죠. 살월에 임비가 왕한 거니까 이거는 기꺼이 자기가 주변 사람들든 자기 단체든 이런 사람들을 내가 이걸 뭐냐 미천하나마 이게 단어가 미천하나마 나라도 열심히 해서 내가 너희들을 먹고 살게끔 만들어 주겠다는 뜻입니다. 이게 그게 약변이강이 하는 거예요. 약변이강.
나라도 해야. 약배이강들이 그런 거예요. 아유, 나라도 나서야지. 누가 나서겠어? 이런 겁니다. 나라도 나서야지. 어디 있어요? 최기영. 어디 있죠? 최기영. 최기영. 사월연금. 아, 이건 약변, 이거 이 정도 같으면 완전 약변 유강이지. 이거는 기유, 기사, 경술, 을류, 이거는 와, 전형적인 약변 유강인데? 이 정도 되면 이제 그런 거죠. 우리가 이렇게 절인 줄 알고 갔더니 교회인 거 있잖아. 어마어마한 배신 아니야? 표현이 너무 심했나? 아니, 스님 뵈러 갔는데 목사님이 앉아계시니까 얼마나 황당해. 제 말 확 와닿지 않나요? 어? 아니, 당사자 내 말 이해되지 않아? 너무 정신이 충격이 컸나? 아니, 넌 아무것도 할 거 없다. 왜 내가 흥분을 해야 돼? 아니, 넌 아무것도 할 거 없다. 걱정하지 마라. 오놓고 나한테 다 뒤져 씌우잖아. 아, 그런 거예요. 그쪽에서도 그러지. 얌전한 줄 알고 데려왔더니 개판을 만드네? 그런 거예요. 그게 약변이강이에요. 애가 다소곳하, 약변이강은 그렇거든. 다, 애가 얌전하고 다소곳해서 이뻐서 키우려고 데리고 왔더니, 막 무릎 뜯는 거야. 이게 서로 배신당한 거지. 절대 내가 네 손에 물 안 묻히게 해줄게. 해주고 가보니까 집에 물이 안 나와, 그냥. 약변유강들이 내가 생각했던 환경, 처지와는 다른 곳으로 들어갔다라는 이야기예요. 간단하게 난 책임지지 나는 내가 주도적으로 태어나지 않았는데 들어가 보니까 내가 주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됐다는 뜻이거든. 그게 약변유강인데 강변이학은 완전히 다른 문제야. 강변이학은 내가 주도하려고 들어갔는데 아무도 내 뜻을 따라주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죠. 그게 강변 이야기 되는 거지. 그러니까 나는 주도하려고 들어갔는데 안 따라주니까 얼마나 성질이 나. 그러니까 약변이강 같은 경우는 항상 어떠한 위험, 곤란한 것들도 대처할 준비와 능력이 돼 있어요. 약변이강이라는 것은. 그래서 약변이강들이 간대가 부었어요. 간대가 부었어. 그냥 간 한 열등분해서 잘라줘도 충분히 다 살아남을 정도로 간대가 부었어. 그게 단련됐다라는 이야기예요. 항상 가보니까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항상 심각하더라. 그런 거예요. 가서 뭐 이틀만 굶으라 그랬는데 열흘 동안 밥도 안 주고 뭐 이런 거예요. 근데 강변이학은 그런 게 아닌 거야. 분명히 가서 난 대접해 준다고 갔는데 대접은 개뿔? 사람 취급도 안 하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약변이강은 어떤 도발적인 상황들이 나타나도 대처를 의연히 잘해요. 근데 강변이학은 항상 불안해해. 그래서 강변이학들은 항상 불안해하기 때문에 계속 물어본 거 또 물어보고 확인한 거 또 확인하고 항상 그러는 거예요. 나도 약간 애매하거든. 나도 사실은 나도 약간 강변이학으로 갈까 말까 고민 중인 팔자야. 나도 나도 여차하면은 강변이학으로 갈 수 있는 팔자예요. 근데 강변이학 됐지. 관사론이 계속 왔으니까. 그러니까 뭔가 내가 평관원이 들어오면서 주도권을 넘겨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지. 그런 것도 운의 영향력도 보는 거고. 그래서 예전에 그 천지난만했던 아무
아무 걱정 없이 살아왔던 시간은 끝났다 이거지 이제 강변 이야기 됐으니까. 그럼 나는 비추는 임기완량하고 식재단 완량을 나누는 거죠. 뭐시라? 강변 이약하고 약변 이상 나누는 기준이 월지가 당연하지 임비지. 당연하지. 그러니까 이제 해피 같은 경우는 이제 강변 어쨌든 얘도 강변 위약이지. 강변 위약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인성은 좀 다르죠. 인성은 이제 비겁하고 인성하고는 다르지. 인성이라는 거는 주도권이라기보다는 혜택적인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혜택적인 거. 인성이 강변 이야기라는 거는 인성이라는 거는 권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권한. 내가 가지 소유권에 대한 걸 이야기하는 거거든. 그래서 저거는 내가 모든 것들을 관리 감독을 하려고 들어간 거죠. 관리 감독을 하고 어떤 소유에 대한 소유에 대한 권한도 내가 가지는 게 당연한 건데 그런 것들이 내가 생각했던 변수대로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계속 푸시한다는 이야기예요. 계속 푸시한다는 이야기. 그래서 인성, 인왕자들이 저렇게 강변이약되면은 보통 비왕자들의 강변이약되면은 불안하다 그렇게 얘기하고 불안하다 뭔가 마음에 안 들어서 계속 확인을 거듭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인성원령자가 강변이약되면은 원래 내 것을 다시 차지하려고 계속 들이밀고 푸시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저거 내 건데 왜 네가 가지고 있어 이런 거야. 원래 내 건데 왜 네가 가지고 있냐고 끝까지 밀어붙입니다. 끝까지. 끝까지 밀어붙입니다. 양보라는 건 없어요. 중간에 후퇴라는 거 없습니다. 무조건 끝까지 밀어붙이는 게 인성 올해 강변 이약들. 이거는 강변 이약이라고 봐야 되겠지. 근데 임비식 형태니까. 임비식 형태라는 거는 내가 다 접수했다라는 이야기지. 항상 우리가 임비식도 인성 중심, 대표적인 게 임비식이 이제 인성 중심, 식상 중심, 비겁 중심, 이제. 이거는 인성 중심 임비식이죠. 인성 중심 임비식은 권한을 내가 다 가진 거예요, 그냥. 그래서 접수를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지. 인성 중심이 이제 약변 이강도 마찬가지죠. 뭐 내가 뭐 이렇게 뭐 묘월 기토인데 뭐 인왕한 경우가 병호 이런 식으로 뭐 정사 이러면 이제 이거는 약한 팔자가 인왕된 거죠. 인성으로 이거는 약변 위강된 거죠. 그러니까 비왕으로 된 게 아니라 인성으로 약변 위강된 거죠. 이걸 노력형. 처세형. 노력형, 처세형. 그래서 끝없이 맞추어 간 걸, 끝없이 환경에 맞추어 간 걸 이야기해, 맞추어 간 거. 원래 이제 신약으로 타고난 거죠. 원래 신약으로 태어난 자가 인왕하니까, 내가 이 환경에서 책임자로서,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가장 잘할 수 있게끔 나를 계속 단련했다라는 이야기. 그래서 인성으로 약변 위강이 된 사람들은, 항상 어딜 가든 관리자, 책임자로서의 소임을 다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인성, 우리가 뭐, 우리가 그러니까 인성월, 그러니까 어린이집 같은 것도, 어린이집 같은 인성월령자들이 많이 하거든. 인성월령 많이 하는데, 특히 이제 뭐, 인성월이라는 거는, 저기 뭐야. 인성월이라는 게 내가 주도자가 되게 내가 주도권을 가졌다는 얘기지.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람이란 뜻이죠.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람. 근데 이제 인성다자, 인성왕이라는 것은 어린이집에 종사한다는 뜻이에요. 어린이집에 종사하는 인성왕. 인성월이냐? 그냥 인성이 왕한 것이냐? 그건 이제 종사자냐? 내가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주체가 될 것이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 별로 어려운 건 아닌데? 신강약이라는 게, 신강약도 아직까지도 헷갈리나? 수러를 뭐, 팔자는? 신약. 딱 봐도 신약이죠? 신약인데 이제 해수가 있지. 이게, 한번 봅시다. 이게 도대체가. 이게 뭐 신강, 신약 이렇게 보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그냥 TV도 품질이 좋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해상도가 어떻고, 주사율이 어떻고, 뭐, 색재현도 어떻고, 여러 가지가 있는 거잖아요. 신약이네 끝나는 게 아니지. 그런 게. 그건 신약이죠. 누가 봐도 신약인 거지. 신약인 거지. 근데 이제, 이거는 뭐로 신약해졌냐. 그럼 가장 먼저 뭘로 봐야 돼? 월지부터 봐야지. 관사를 가야지 말고. 월지가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지. 월지가 이 사람을 가장 신약해 만드는 거니까 제로 신약해진 거지. 제로. 그래서 무엇으로 인해서 물론 관이 왕한 건 관이 왕이긴 하지. 그건 이제 그 다음이 문제고. 그 다음이 문제고. 항상 월지를 중심으로 보는 게 맞죠. 부차적인 거예요. 심지어는 뭐 만약에 뭐 이렇게 돼 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뭐 경술 이렇게 돼 있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기본적으로 제왕으로 신약해졌다를 전제로 깔아야 돼. 그 다음에 관을 보는 거예요. 왜? 나는 이걸 쳐다보고 있지. 이걸 쳐다보는 건 아니거든. 이걸 쳐다본 다음에 이걸 쳐다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병술. 그래서 죄로 인해서 신약된 거죠. 죄로 인해서 신약된 거. 그리고 이제 비급으로서 천간의 비급. 근데 이 실질적으로 이 팔자를 지탱해 주는 건 이제 인성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제로 신약해졌다라는 거는 정제로 신약, 정제로 신약해졌다. 정제로 신약해졌다. 세상에 예? 경제적인 가치에 순응하다는 뜻이죠. 그렇잖아. 세상의 경제적 가치에 순응하다. 말은 멋있는데 돈이 최고다는 뜻이야. 돈이 최고다. 제가 너무 고급진 말만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뭐가 안 와닿는 것 같아. 돈이 최고다. 제가 앞으로 제가 좀 싼 말로 할게요 좀.
너무 이렇게 고귀하게 하니까. 들으면은 멋지긴 한데 여러분들이 활용이 안 되는 것 같아. 이런 걸 이제 병호가 잘합니다. 걔가 말이 대단히 직선적이에요. 직선적이라서 툭툭 말하는 게 이제 걔들이 좀 좀 근데 좀 이렇게 고급지지는 않죠. 그러니까 쉽게 하면 돈이 자 이건 자 자본의 논리에 자본 이것도 많이 고급지다. 자본의 논리에 굴복했다. 아니 이렇게 하면 또 너무 단순하잖아. 그러니까 경제적 가치 이러면 이제 이렇게 해야 이게 확장성이 이제 돈이 최고다 그럼 이것만 떡 적어놓고 뭐 할 건데? 그러니까 세상의 경제적 가치에 순응했다. 쌈마이 하자. 쌈마이. 쌈마이. 쌈마이 이게 싼짠가? 쌈마이 쌈이야? 니은 맞지? 쌈마이. 예, 쌈마이. 신약한 거예요. 신약한 거. 그러니까 신앙한 사람이 만약에 정제 월이다. 그런 게 그럼 약변이강 그럼 이제 약변이강 되겠죠. 그럼 말이 다른 거지. 신앙한 신약한 사람은 아유 돈이 최고야라고 하는 거. 신앙한 사람은 그러니까 신약하면 돈이 최고야. 돈이 최고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어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경제적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나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어 이런데 신앙한 자는 돈을 지배하려고 하는 거예요. 돈이 최고가 아니라 돈은 수단이다라는 거, 수단이다. 마인드가 다른 거, 이미 출발점이 다른 거. 그래서 나는 돈에 놀아나지 않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를 오히려 돈을 업신여기는 거죠. 이건 건방진 거지. 그게 재월로 태어난 거. 내가 돈을 지배하겠다라는 거야. 지배하겠다는 거. 내가 마찬가지다. 신약하게 관원령으로 태어났으면은 그는 내가 뭔가 내가 좋은 자리, 좋은 지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나는 특별한 사회 시스템에 나는 무단히 나는 노력하겠다. 거기에 맞게끔 나는 무조건 쫓아가겠다는 뜻이죠. 근데 관원령자가 신앙하면 바꾸겠다라는 이야기. 나는 그 시스템에 안 들어가겠다. 나만의 관을 만들겠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똑같은 관인데 신약한 관들은 사회 적응을 잘해요. 잘하고 시집장가도 잘 가고 회사도 잘 다녀. 근데 신앙한 사람들은 내가 관원령 팔자가 신앙하면 내가 원하는 장소가 없다라는 이야기야. 내 입맛에 맞는 회사, 내 입맛에 맞는 조직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뭔 거예요? 내 입맛에 맞는 조직을 내가 만들겠다라는 이야기지. 그럼 그렇게 하면은 망하지. 그래서 항상 약변이강은 반드시 인성이 있어야 돼요. 반드시 인성이 있어야 돼. 그래서 약변이강이 비겁으로 왕하면은 그냥 망하는 겁니다. 왜? 업신여겼잖아. 쟤도 업신여기고 관도 업신여겼잖아. 그래서 비월령자들이 관왕한 자들은 차라리 비월령자들이 관왕한 자들은 애초부터 자기의 어떤 방식, 자기의 사업체를 처음부터 구상을 하면서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망하지 않아. 오히려 망하지 않습니다. 근데 재관 월령의 비왕자들은 망해요. 왜? 체제 부정부터 시작을 했거든.
항상 뭔가 벗어날 공리를 하고 일반 사람들이 하지 않는 짓을 하려고 한 거예요. 내가 재관으로 태어났다는 이야기는 그 재관이라는 논리에 적응하면서 살라는 뜻이에요. 그러려면 신약해야 돼. 신앙하면 안 돼. 내가 재관으로 태어났는데 신앙하면은 이거 뜯어 고치려고 하는 거예요. 뜯어 고치려면은 비왕은 뜯어 고치지 못해요. 비왕은 반항하는 거지. 인왕해야 된다고. 그래서 재월 인왕하거나 관월 인왕해야 되는 거지. 그렇게 해야만 그걸 시스템을 만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한테 맞는 틀을 만든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뭘 만드는 거는 다 인성이 만드는 겁니다. 식상이 만드는 거 아닙니다. 뭐 만드는 거 있죠. 시스템 만들고 기초를 쌓고 새롭게 리뉴얼을 하고 이런 것들은 다 인성이 하는 겁니다. 인성은. 인성이 없으면 새로운 게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식상이 새로운 거라고 알고 있죠? 식상은 새로운 게 아니라 새로운 것을 좋아하는 겁니다. 새로운 것이라고 해서 그게 뭐 이 세상에 없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없는 거는 만들 수가 없어.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이 세상에 없는 거를 만들 수는 없어. 기존의 것에서부터 발전시키든지 수정을 하든지 하는 것이지 그런 것들은 다 인성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관을 주요적절하게 내 것으로 만들어서 성공 시스템을 만드는 거는 인성이 하는 거라고. 그래서 재월 관월령자들은 기본적으로 인왕해야 돼. 그렇게 해야 자기만의 시스템을 만들어서 성공 가도록 할 수 있는 겁니다. 인성이 있어야 돼. 인왕하니까 뭐 인생이 뒤지게 많다는 뜻이 아니라 분명히 인성이 있어야 돼. 하나 정도만 있으면 돼, 그냥. 무조건. 세상에 반항하지 마라. 그러니까 비겁을령으로 태어났다는 거는 세상에 반항한 게 아니야. 얘는 그냥 세상에 적응 안 하려고 태어난, 얘는 저 세상 인간이야, 그냥. 얘들은. 비겁을령 태어났다는 것 자체, 이 세상에 적응할 생각이 없어요, 아예. 세상의 시스템을 안 따르고, 난 내 독자적으로 갈 거야, 이런 거라니까. 걔들은 반항아가 아니야. 재월, 비관, 재관월의 비왕자들이 얘들이 반항아들이야. 얘들의 골칫덩어리들이야. 얘들이 평생 직장도 못 다니고 평생 이것저것 하면서 콧대만 높아서 방황하는 인간들입니다. 비월의 재관들은 안 그래요. 비왕재왕만 해도 괜찮아요. 비왕재왕해도 괜찮고 비왕관왕해도 괜찮아. 얘들은 어떻게 하든 굴러먹든 알아서 굴러먹어요. 어쨌든 이거는 정제. 아니 돈이 최고다. 돈이 최고다. 그 다음에 이제 관을 보는 거지. 그 다음에 관. 어쨌든 이 팔자는 정제월. 신약한 자가 정제월. 근데 이거는 신약 같아요. 저기 뭐야 이렇게 중화 같아. 중화지. 중화. 아, 관이 왕에서 중화로 봐줘도 돼. 신약이긴 한데 신약은 맞아. 신약은 맞는데 그런데 극신약은 아니에요. 극신약은 아니고 신약은 맞으나 중화에 가까운 신약이다. 중화라는 거는 적당히 자기 주도권을 가진다는 이야기. 중화라는 건 자기 주도권을.
이걸 이제 밀당 그러지, 밀당. 중화라는 것은 밀당을 이야기해, 밀당. 어떤 때는 주도권을 가져다가, 어떤 때는 주도권을 줬다가, 왔다리 갔다리, 잘한다는, 이게 인비자로 어쨌든. 기본적으로 인성과 비겁이 있으면은, 이거는 그냥 중화라고 봐도 돼, 그냥. 물론, 세력이라는 의미에서 봤을 때는 신약은 맞아요. 관왕하잖아. 제왕 관왕에 절대적으로 이거는 뭐 세력만 놓고 딱 봤을 때는 신약 맞아. 신약은 맞는데 하는 짓으로 봤을 때는 얘는 중화다. 인비를 다 겸하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단순하게 힘의 논리만 보지 말라는 얘기. 그리고 기본적으로 출발점 뭐라고? 제예요. 제. 제. 제이기 때문에 관과는 틀려. 관, 관에서부터 출발하면은 완전히 다르지. 이게 웃기는 게 그런 거죠. 관살이라는 출발점은, 관살이라는 출발점은 일단은 먼저 순응하고 출발하는 건 순응. 순응. 신약한, 관살은 기본적으로 극신약이라는 뜻이죠. 극신약. 이거는 중화 정도 봐도 돼. 선생님, 만약에 그 정제가 거지가 아니고 그냥 뭐 왕지여도 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봐도 봐야 되나요? 그 왕지여도 돼. 왕지여도 돼. 근데 이제 뭐 가령 뭐 왕지가 되려면 6월 뭐 보자. 정제가 되려면 병화가 돼야 되겠지. 6월 병화. 그러면은 임, 여기 비슷하게 이야기하려고 그러면은, 뭐, 임신, 뭐 이렇게 돼. 임신. 무, 기, 유, 뭐 이렇게 될 것이고, 뭐, 그리고 병인, 뭐 이렇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병, 신, 이렇게 되겠지. 병신, 아니다, 병신 아니 병, 병자, 이렇게. 병자. 병자. 비슷한 사주 됐죠? 이렇게 되면은? 이게 비슷한 사주라고 생각이 안 드시는 분. 이해하고. 비슷하잖아. 다만, 이제, 이게 왕지고, 얘는 고지고, 이 차이 밖에 없는 거죠. 다 똑같잖아. 임신, 관, 관왕. 관왕, 제왕. 똑같잖아. 이것도, 이것도 충분히 자기 주도적, 충분히 가지지. 이 정도만 돼도. 오히려 이거보다 더 있어 보이지 않아? 뭔가 이렇게 얘는 뭐 을목 같으니까 뭔가 이게 못할 것 같고 뭐 이러지. 느낌으로 보지 마 좀. 아, 신기도 없어서 자꾸 느낌으로 보려 그래. 그럼 저기서 비나 인이나 둘 중에 하나만 없으면 그건 어쩌지? 아니 그건 안 돼. 네. 그건 안 되고 그리고 이미 이게 또 이게 이렇게 안 돼 있고 만약에 을묘 그리고 뭐 개유 이렇게 돼 있다. 이거는 또 말이 달라. 이거는 중화인데 이것도 중화야 이렇게 되면 중화인데 이거는 부사 부적응 중화. 이거는 일단은 우리가 쟁제라는 게 뭐 우리가 인류적으로 얘기해서 이렇게 천간이 지나친 것이냐 지지가 쟁제가 지나친 것이냐 했을 때는 진짜 쟁제는 지지에서 하는 거예요. 진짜 쟁제라는 것은 지지에서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쟁제는 쟁제의 부정적인 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면. 왜냐하면 천간의 쟁제는 천간의 식경 천간의 겁제는 재화가 가능하나 지지겁제는 재화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천간겁제는 정관으로서 재화가 돼요. 근데 지지의 겁제, 내가 근하고 있는 겁제는 절대 재화가 불가능해요. 재화 영원히 안 된다고 보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쟁제. 이거는 어떻게 보면 비슷해 보이지만은 얘는 기복이 어마어마하게 심한 사람이다. 이렇게 되면 이미 인비 이건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망쳐먹겠다라는 이야기지. 구조는 비슷하지만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오죠. 그렇잖아. 쉬워 보이지만 뒤지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항상 비겁이라는 거는, 비겁이라는 거는 지지에 있을 때 가장 위해를 많이 일으키죠. 문제를 가장 많이 일으키는 게 이제 비겁이죠. 천간의 쟁제는 별거 아니에요. 오히려 다양성을 이야기하는 거고, 상대방을 이해하는 쟁제지. 지지는, 그 웃기는 게 그런 거예요. 겁제라는 게 천간에 있으면은 다양성에 오히려 같이 이해하고 같이 어울리는 겁제를 이야기하는 거. 천간겁제는 배척하는 거 아니야. 천간겁제는 배척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함께 나눠주고 내 거 주는 게 천간겁제예요. 지지겁제는 그런 게 아니야. 지지겁제는 배척하는 겁니다. 난 쟤하고 놀기 싫어 이런 거. 내가 놀기 싫어. 니하고 놀기 싫어하고 노는 애들만 나눠주는 거지. 그러니까 천간에만 급제가 있으면은 얘도 주고 쟤도 주고 쟤도 주는 거고, 간지가 다 급제가 있으면은 우리끼리 놀자 그러고 노인 애들한테만 나눠주는 거고. 그런 거죠. 위아래 다 있는 걸 좋아하시는군요, 항상. 항상 위아래는요. 정관이 있는데 평관은요. 그래, 나 기억 못하는 바보다 그래. 아무리 단순해도 이 정도의 반복이 되면은 나도 기억을 해. 기억을 해. 이 사람이 나도. 똑같아요. 묘미한다고 뭐 달라지나? 해묘미에서 사마불조 쟁제인 거예요. 당연하죠. 쟁제죠. 왜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사마비니까. 사마비 왜? 사마비면은 일간의 능력을 키워 발전시키려고 하는 합인데 그게 쟁제가 지지에서 되면. 본인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계속. 여기저기서 이제 마술 같은 이야기죠. 유튜브 동영상 이렇게 올려놓은 것들 보면은 제가 명리를 가리키는 건지 마술을 가리키는 건지 가끔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아요. 불경합 되면 금 된다 그러고, 해묘미 합 되면 목 된다 그러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하는 거지. 아니 내가 내가 내하고 이 둘의 세 명의 합 내가 동업을 해. 그럼 내가 착해지나요? 예. 삼합이란 건 세 명이서 모여서 같이 일을 했다라는 것밖에 없어요. 내가 내 존재가 없어지나? 내가 갑자기 막 순해지고 갑작스럽게 집에 있는 돈을 가져가서 막 기부 천사가 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명리는 안 가르치고 자꾸 마술을 가르쳐. 문제가 커요. 마술을 넘어서 요즘 요술을 가르치더라 아주 그냥. 야, 북한에서는 우리는 마술사 그러는데 북한에서 요술사 그러더라. 그러니까 뭐 삼합이 돼서 안 바뀝니다. 삼합이 해묘미가 뭐 100개가 합쳐져도 해묘미는 해묘미예요. 신자진 된다고 신자진 되니까 뭐 얘가 수로 바뀌고 얘도 수로 바뀌기는 개뿔. 0%도 안 바뀝니다. 그냥 얘 세 명이서 서로 협조할 뿐이에요. 협조하는 거지. 신금이 자수로 바뀌는 거나 이런 그런 거는 없어.
안 돼. 그 어디 겁나서 애 사업 종업하겠다는데 보낼 수 있겠어? 애가 다른 사람 돼버립니다. 괜찮은 그렇게 산업만 있는 거랑 그거의 대표글자 임수가 천간에 뜨는 거랑 없는 거랑의 차이는 또 있는 거예요? 임수가 뜨는 거하고? 네. 그 대표글자는? 아니 그건 차이가 당연히 있는 거지. 차이가 있는 거지. 이거는 그냥 내가 중심이 돼서 끌어준다는 뜻이고, 이거는 아예 내가 모든 것들을 책임지고 이끌어 나가겠다는 뜻이고, 이거는 그냥 내가 동력으로서의 작용한다는 얘기. 이건 내가 대표성을 띠는 걸 이야기하는 거. 이거는 신자지의 왕기라는 것은 대표성을 띠지는 않아요. 그냥 내가 끌어주고 밀어주고 땡겨주는 동력의 역할만 하는 거예요. 동력의 역할. 근데 이거는 내가 대표성을 가진 걸 이야기하는 거지. 다른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대표성을 가지기 때문에 내가 책임을 지는 거고, 책임까지 진다라고 이야기해요. 얘는 책임 안 져. 책임 지는 게 아니라 그냥 같이 일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신자진이 내가 왕기라고 해서 내가 힘이 더 있고 권력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녹아달 일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내가 보살피고 신경 써주고 끌어주고 해야 될 일이 더 많다라는 이야기지 내가 좋은 게 아니라니까 몇 번을 이야기를 해야 돼요. 목숨이 단축되는 느낌이 들어요. 6월 4화보다 4월 6음이 훨씬 좋은 거라니까. 아시겠어요? 6월 4화, 6월에 4화가 있으면 내가 얘 붙잡고 끌어줘야 돼. 나는 하루 밥 한 4끼 먹어야 돼, 이러면은. 4월에 6음 있으면 나 밥 한 끼만 먹어도 얘가 알아서 해주는 거야. 이게 훨씬 낫습니다. 고지는 더 좋아. 내가 수월에 5화가 있다. 왔다지 이거는. 왔다지 이거는 내가 뭔가 의지만 가지면은 내가 하고자 있는 것들을 끌어줄 사람들이 항상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마비 특히 사마 왕기는 이렇게까지 가지는 않아요. 왕기는 뭐 내가 묘월이든 인월이든 간에 왕기라는 것은 서로 똑같은 계절이고 동등한 관계이기 때문에 이거는 주도의 문제. 이건 누가 주도하느냐. 왕기는 이게 사마비라는 것은 누가 가장 수고를 하느냐의 문제예요. 누가 제일 노가다를 많이 하느냐의 문제고, 방합이란 것은 누가 주도하느냐의 문제예요. 주도하는 문제. 혜택은 방합은 골고루 나눠줘가. 방합은 상관없어. 방합은 그냥 묘가 주도를 하고, 이는 뒤에서 서포트를 해주고, 그리고 지는 같이 잘 가게끔 옆에서 조절을 해주고, 그냥 때가 되어서 헤쳐모여 하는 게 진이고. 그러니까 이거는 방압은 뭐 임묘든 진이든 뭐든 상관은 없어요. 물론 얘도 묘가 제일 피곤하지. 피곤하기는 해. 어쩔 수 없어. 왜 주도를 하는 건 피곤한 거잖아. 그렇지만 가져가는 거는 같이 가져가는 것이다. 방압이라는 것. 누가 더 가져가고 덜 가져가는 거는 없다. 라는 거예요. 안 바뀌어. 절대 안 바뀝니다. 절대 안 바뀌어. 제발 그런 거 좀 하지 마. 사신 합수 있다는 거 좀 하지 마. 저 수가 없는데 사신 합수 되나 있다는 거 이야기하면은 입을 꿰매버립니다. 아우, 다들 너무 마술들을 가르쳐. 그래도 자양반이 이제 아까 어디 가서 6월에 6월 경금이 인비태양한 팔자다 보니까 꿋꿋하죠. 꿋꿋하게 인비가 왕한 인비의 관왕한 팔자는 자격신이 쩝니다.
아니, 뭐 압니다. 어쨌든 간에, 어쨌든 저렇게 뭔가 질문을 하고 뭔가 근데 물론 그런 건 있어요. 이제 임비왕, 임비자들은 항상 배우려는 자세가 있는 사람이야. 항상 뭔가 배우려는 자세. 임비가 원래 그런 거거든. 항상 배우고 나는 부족하고 그렇게 생각을 임비예요. 근데 그거는 이제 내가 배우고 싶은 사람한테만 그런 거고.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자기 확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그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제 뭐 내가 저분은 여기서 아니고 막 길거리에서 만났다. 그럼 이제 나는 이제 맞는 거지 이제. 괜히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이제 내 입이 꿰매버리는 그런 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여기서 만난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참 저는 인비들의 아이러니에 뭔가 내가 배우려는 곳에 가면은 정말 겸손해요. 정말 겸손하고 천진난만한데 내가 어느 정도 잘 아는 곳에 있으면은 아예 사람들을 이렇게 깔아뭉개려고 깔아뭉갠 건 아닌데 그냥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모든 걸 주도해서 끌어나가는 사람이 되죠. 어쨌든 뭐 특히 어쨌든 이분은 그 양이잖아. 양인의 관왕이잖아요. 그럼 자기만의 세력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만 그 어디를 가든 이런 사람은 자기만의 세력이 생긴다라는 이야기예요. 어느 단체를 가든 간에 나를 따르는 무리들이 항상 생기게 돼 있어. 생기게 돼 있어서 견제의 대상이 되죠. 견제. 견제. 인성이 없으면은 견제를 당하지 않아요. 근데 인성이 있기 때문에 견제를 당해. 왜냐면 인성이 있다라는 게 뭐라 그래? 시스템을 바꾼다라고 했죠. 인성이 있으면. 인성이 있으면은 기존에 있는 잘못된 시스템 내가 바꾸려고 해. 사람만 따른다고 사람들이 견제하지 않아요. 내가 바꾸려고 하면은, 얘가 뭔가 우리를 뭔가 바꿔서 우리를 쫓아내려고 하나라는 위기의식을 주거든. 저 양반은 가면은 맨날 쫓겨나는 사람이에요. 쫓겨나. 왜? 자기는 잘하려고 한 거야. 자기가 보기엔 사람들이 내 말에 동조도 해주고, 뭔가 내가 제시를 하면은 사람들도 막 박수 쳐주고 환영해주니까, 자기는 순수한 마음에 했는데, 위에서 보기는 쿠데타야. 그래서 그런 사람들 맨날 쿠데타로 찍혀서 쫓겨나요. 그 인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저런 사람이 안 쫓겨나려면은, 안 바꾸면 돼. 보면 알겠어요? 본인은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시키는 일을 한 건 사실인데 내 방식으로 했죠. 네. 위에서 시키는 방식으로 안 하고 내 방식으로 했잖아.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해서 결과가 더 좋게 나왔는데 위에서는 기분 나쁜 거지. 위에서 봤을 때는 봐라 얘가 우리 회사 방침을 다 바꿔버리네 이런 거. 얘가 분명히 이렇게 해야 해서 이렇게 해야지 왜 지 마음대로 지가 스스로 판단을 내려? 오다는 그대로 수행한 거예요. 근데 회사 방침대로 안 하고 내 방침대로 했죠. 그러니까 당연히 쫓겨나죠. 괘씸죄. 사람이 안 따라서 모르는데 본인 같은 사람이 들어가면은 그 원래 실세였던 사람들의 세력들이 본인 앞에 본인한테 같이 모여요. 모이니까 더 위기를 느끼는 거지. 그러니까 쫓겨난 거야. 그래서 자기는 모르지. 자기는 잘했는데 자꾸 쫓겨나니까. 자기는. 그 인성 때문에 쫓겨난 거예요. 인성 때문에. 그래서 저런 사람한테 맨날 하는 이야기가 네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하지 마라 제발. 위에서 시키는 방식대로 해라.
네가 보기에 그게 더 비효율적이고 나쁜 결과를 낳더라도 그렇게 하지 마라는 거죠. 과연 안 할까? 안 할 수 없지. 속 터져 죽지. 안 하면. 그래서 능력가예요. 능력은 좋은데 인정을 못 받는 거죠. 나쁜 결과가 나오진 않지. 좋은 결과가 나오지. 결과가 나쁜 적은 없어요. 왜냐하면 검증에 검증을 또 하거든. 저런 사람은 만약에 100 정도를 해라 그러면은 한 150에서 200 정도 해요. 결과물을. 근데 너무 잘하니까 더 기분 나쁜 거지. 너무 잘하니까 더 기분 나쁘고 더 위협적인 거예요. 적당히 했어야지. 나처럼. 그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거의 단점이 죄가 없어서 그러는 거죠? 아니, 죄하고는 아무 상관없어. 아무 상관없어. 인성 알아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성. 나도 마찬가지. 나도 비왕의 사랑이야. 나도 어디 가든 수장이 되는 사람이에요. 나도. 어딜 가든. 어딜 가든 수장이 되는데 나는 인성이 없잖아. 아무것도 안 바꿔. 안 쫓겨나. 존재감이 없지 그냥. 아무것도 안 바꾸고 그냥 사람들의 인기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비왕관왕이라는 거는 인기 속에 살아가는 거야. 대표성을 떼어달라는 이야기. 어디를 가든 간에. 그래서 거기서 뭐 회장도 하고 부장도 하고 하는 거예요. 보통 팀장이라고 이야기하지. 일반적으로 회사에서는 저렇게 비왕관왕하면 팀장이라 그래. 팀장, 관리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너처럼 인성이 없으면은 시스템을 안 바꾸니까 그대로 놔두거든. 안 바꾸는 이유는 간단한 거예요. 안 보이니까. 안 보이는데 왜 바꿔? 근데 이제 인왕자는 눈에 보이거든. 보이는 걸 안 바꿀 수는 없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안 바꾸니까 나는 조용히 있죠. 나는 오히려 일을 안 했다고 욕을 얻어먹었지. 나는 맨날, 난 항상 그랬어. 나 항상 일을 너무 안 해가지고 욕먹었어. 놀건 놀고 먹기만 하고. 인생, 내가 인생에 하나라도 있었으면 일을 해서 쫓겨났겠지, 또. 그러니까, 비왕으로 태어났다라는 것 자체는, 그냥, 비왕자가 자기 독자적으로 서기 진짜 힘들거든요. 자기 독자적으로 서기가 진짜 힘들어요. 비왕자들은 기본적으로. 그래서 가급적이면 조직에 있는 게 좋기는 한데 조직에 있는 게 좋기는 한데 대부분 비양자들은 비급으로 망하고 인성으로 망하는 거지. 바꿔서 망하고 인성으로서 인성으로 바꿔서 망하고 비급으로 항명해서 망하고 항상 그게 문제지. 항명죄. 비급은 항명죄입니다. 항명죄. 가서 대든 죄. 눈 똑바로 뜨고 본 죄입니다. 비급 비왕이라는 것은 눈 똑바로 쳐다본 죄. 상사가 말하면은 숙이고 있을 거 아니야. 숙이면 될 거 아니야. 눈 똑바로 같이 쳐다봅니다. 항명죄. 또 바꾸지 마 그랬는데 왜 바꾸면 안 되는데요? 라고 따진 죄. 따진 죄. 그럼 그 사람이 잘못한 게 있느냐? 없다니까. 윗사람이 봤을 때 기분 나쁜 거예요. 윗사람이 나와서 기분 나쁘면 잘못한 거지. 그 사람이 칼자를 들고 있으니까 잘못한 거지, 그거는. 그래서 내가 잘못한 건 없지만 잘못한 것이다. 선생님. 예? 지금 저분 같은 경우에. 예. 그 윗사람이 그 관청을 안 따라서 이렇게 대척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저런 성격을 가진 거를 받아들이는 그 윗사람은 없는 거예요? 똑같이 생긴 사람 있어요. 똑같이
자기 팔자하고 똑같이 생긴 사람. 그걸 수용해서 이렇게. 네, 그 사람은 똑같이 수용을 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죠. 근데 보통 2, 3년 못 가요. 그런 사람들은. 그래도 오래 못 가요. 아니, 윗사람이. 윗사람이 오래 못 가요. 그 윗사람이, 그 윗사람이 더 윗사람한테 잘려서 나도 같이 잘리는 거. 그러니까 잠시 잠깐 그런 사람이 오면은 2, 3년 정말로 길어봐야 5년 안 넘어가요. 보통 2, 3년 안에 윗사람이 경질되고 나도 애람 더러워서 못 해먹겠다 그러고 그런 경우는 보통 내가 제발로 나와요. 그런 경우는. 근데 그 사람 팔자하고 내 팔자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그 사람은 나를 이해를 해주는 거야. 왜냐면은 나는 회사를 위해서 충성한 거지 조직을 위해서 충성한 적이 없거든. 저 사람은 뭐냐면은 회사를 위해서 충성한 사람인 거예요. 조직을 위해서 충성한 게 아니라. 근데 윗사람도 똑같거든. 그 사람 윗사람도 자기는 회사를 위해서 충성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니까 이 사람을 계속 눈여겨보고 지원을 해준 거예요. 근데 이 윗사람보다 더 위에 있는 사람이 기분 나쁜 거지. 얘 자르고 나는 더러운 세상, 이런 곳에 나가는 거지. 그런 거를 무한 반복을 합니다. 무한 반복. 이유도 모른 채.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나는 가는 곳마다 잘리지? 잘리지. 무한 반복을 합니다. 무한 반복. 그러니까 참 비양자들이 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비양자들이 비왕이라는 거는 근데 이제 비왕들이 인성이 없으면 소속 안 되려고 하거든요. 기본적으로 비왕자들은 근데 이제 문제는 비왕이라는 게 인성이 있다라는 이야기는 비왕 조직을 보호할 책임을 가졌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항상 위기가 다가오면은 위기 상황이 오면은 항상 비왕 인비들은 콜이 오죠. 항상 콜이 오죠. 그 위기 상황을 이제 해결하러 가는 거지. 위기 상황이 끝나면 이제 버려지는 거지. 버려지는 거. 근데 못 받아 월급은 받고 나와야 되는데 꼭 그것도 못 받고 나와요. 못 받고 나오는 이유는 간단하지. 아직까지 회사가 회복이 안 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거는 나중에 주세요. 한데 알고 보니까 벌써 다 받았어, 다 빼고. 정관이요. 네? 정관. 아, 정관이든 평관이든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비왕 관왕이라는 것 자체가 그런 조직 속의 희생양으로 항상 움직이는 거죠. 그냥 비왕 관왕이 원래 그런 거예요. 비왕 관왕. 진짜 이 팔자는 비왕의 이거는 이 정도면 신태왕. 신태왕입니다. 관이 아무리 왕해도 이 정도는 그진 신태왕이라고 봐도 돼. 휘둘리는 적이 없습니다. 불안해 본 적도 없고. 이제 이건 이제 무제 팔자니까 이제 이건 이런 팔자는 제가 들어오면 불안해지죠. 제가 들어오면. 재생관해야 되니까. 제가 들어오면은 이때까지 관이라는 것 자체가 일간만 제하는 용도였는데 일간만 제하고 나만 잘하면 된다는 용도였는데 제가 들어온 순간 제를 지키는 용도로 바뀌는 겁니다. 용도가 바뀌는 거지. 이때까지 나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내 식구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내 식구들이. 그전에는 내만 잘하면은 내가 돈을 얼마를 벌든 간에 내 식구들이 당연히 나한테 이해를 해주겠지. 뭐 학교 좀 못 가고 밥 좀 덜 먹고 해도 나는 내 일이 더 의미가 있으니까 한마디로 뻔뻔한 거지. 근데 이제 재운이 들어오는 순간 이 관이 재를 지키는 재라는 건 가정을 의미하는 거거든. 재는 가정을 의미합니다.
가정에 내가 얼마나 소홀한 거나 내가 인식을 하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막 돈을 벌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불안으로 확 들어요. 사람 그때부터 불안감을 느껴져요. 불안해져. 내 능력이 어디 간 것은 아니고 상황이 바뀐 것도 아닌데, 물론 상황이 바뀐 건 맞아요. 왜냐하면 그 항상 운이라는 거는 재운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불안을 느낄 만한 큰 사건이 하나 두 개는 꼭 발생을 해요. 발생해. 그래서 그걸 계기로 해서 이제 돈을 벌려고 용을 쓰기 시작을 하지. 그때부터는 용을 쓰기 시작을 하지. 그럼 이제 좋은 시절 다 간 거지 이제. 그리고 아유, 이런 사람 손님을 안 왔으니까 망쟁이지. 그래가지고 맞춰봐. 어디 한번 얼마 잘하나 한번 보자. 나 이혼한 것도 안 보여? 뭐 이런 거. 참, 보면 이혼한 것 같은데, 그게 입에서 얼마나 안 떨어지는지 아세요? 그게? 보면 대충, 물론 다 맞출 수는 없어. 근데 보면 견적이 나오거든. 아, 이 정도 같으면 이혼했겠다. 이 정도 같으면 결혼 안 했겠다. 감이 오는데, 그 말을 입 밖으로 꺼내기가 쉽지 않아요. 왜요? 상처받을까봐? 예? 네? 상처받을까봐? 뭐, 그거는 상처의 의미도 있겠지만, 과연 그런 이야기를 꺼낼 필요가 있겠는가? 굳이 꺼낼 필요가 있겠는가?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그래서, 먼저 이혼을 꺼내본 경우는 거의 없죠. 이혼했던, 뭐 이혼하실만 합니다. 그러고 넘어가는 거지. 그걸 먼저 얘기 굳이 꺼낼 필요는 없는 거죠. 대충 감이 와요. 보면은 아니 그는 8절 보고 너 이혼했어 이런 건 없어. 그런 건 말이 안 되는 소리야. 넌 분명히 이혼했을 거 이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없고 점쟁이 같은 감이라는 게 있죠. 또 맞추면 뭐 할 거야 그거. 또 너무 안 맞춰도 또 신뢰를 안 했는지 그것도 문제기는. 딴 거 맞춰, 딴 거 이혼 같은 거 맞추지 말고 왜 하고 마는 것 중에 가장 상처되는 걸 맞추려고 그래. 뭐하다 걸로 갔나? 아니 사주를 이것저것 적으려고 그러는데 이것만 적으나 이것도 상관없죠. 어차피 비교를 하는 거니까 지금 완전히 다르죠. 이렇게 비교하다 보니까 그걸로 갔구나. 이렇게 이거는 이 정도 돼. 이렇게 되면은 이런 사람들은 그러지. 제발 입 다물고 가만히 좀 있어라. 네가 나서면은 문제가 커진다. 왜 이게 약병이 강의잖아. 약병이 강의다. 약병이 강의다. 그게 아니라 이제 중화죠. 중화. 일지에 근이 있다라는 이야기죠. 이렇게 돼서 뭐 어떤 짓을 하느냐면은 가만히 있다가 마지막에 파토를 내는 사람이에요. 가만히 있다. 지켜보는 거지. 신약 어쨌든 신약은 신약이니까 가만히 지켜보다가 마지막에 마음이 안 든다고 확 털어버려요. 잘 되던 거 톡 틀어버리고, 그러니까 자꾸 문제가 자꾸 꼬이는 거지. 이게 마음에 드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뜻입니다. 항상 이게 지지비견들은 항상 그런 거예요. 뭐가 마음에 드는 게 없어요. 마음에 드는 게 없다. 이게 항상 문제입니다. 더군다나 이 정제잖아, 정제. 현재의 상황들을 내가 접수를 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 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신앙하면은 아예 대놓고 내가 가서 딱 접수를 하는데
신약하니까 귀에만 노리는 겁니다. 귀에만. 아, 일찍 와서 하든가 왜? 다 만들어놓으니까 나와서 왜 뒤에 와서 판 뒤집고 앉아있냐고. 이게 더 얄밉습니다. 진짜 처음부터 아예 이럴 것 같으면 처음부터 끼어들던가 왜 중간에 와서 난리냐 이런 거지. 이렇게 신강약도 쉽지가 않죠. 그럼 성소인양 이런 팔자는 무신 정사 병신 임진 이게 이제 사월 이건 그냥 아예 신태왕이다. 신태왕 이건 그냥 이 정도면은 똘똘 뭉쳐 있잖아요. 그냥 신태왕이라 보면 돼. 이것도 그냥 신태왕입니다. 이건 이거는 비왕이다. 비왕으로만 되어 있는 팔자. 인성도 없어요. 팔자도. 인성도 없습니다. 비왕자네. 비왕자. 이렇게 비왕이 살이죠, 살. 제왕생사입니다, 제왕생사. 나만 반듯하면 된답니다. 그냥. 나만 바르게 살자. 나만 바르게 살자. 천간의 겁제, 뭐죠? 지지, 걸록, 비견. 걸록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 식구란 뜻이죠, 우리 식구. 우리 식구. 우리 식구. 걸록이라는 건 항상 우리 식구 개념입니다. 우리 식구. 나와 어떤 관계를 맺은 사람을 뜻. 보통 우리 식구와 회사와 관계자들 정도까지 확대가 되는 그 사람들끼리 이렇게 나누고 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재생살 나만 잘하면 됐지. 나만 잘하면 됐지. 이 사람도 그냥 주변을 같이 보살펴가면서 더불어 함께 살겠다는 사람이죠. 근데 이거는 합살이 되죠. 겁제합살. 겁제합살. 보통 걸록에 저렇게 겁제합살 된 사람들은 그런 걸 많이 해주죠. 소개, 알선 이런 거 잘해줍니다. 뭐 이렇게 뭐 결혼시켜주고 누구 소개시켜주고 누구 취직시켜주고 그게 이제 걸록의 상관합살들이 하는 짓입니다. 이 정도는 신태왕이에요. 신태왕.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나도 혜택을 보고 뭐 이러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시광하기도 하죠. 식신제살. 식신제살까지도 하네. 합살도 하고 식신제살도 하고 이건 이제 연에서 하는 식신제살이죠. 걸록이 살을 보는 거는 걸록계이죠. 걸록은 관을 봐야 됩니다. 원래 걸록은 관을 봐서 자기 식구를 관리해야 됩니다. 자기 식구를 관리를 해야 되는 건데 살을 봤으니까 식구를 관리를 한 게 아니라 나를 자제시킨 거죠.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시킨 제사를 해준 거지. 이거는 이제 그건 이제 이걸 뭐라 그러냐면 윗사람이 챙겨준 몫이란 뜻입니다. 챙겨준 몫. 통으로 없나? 아까 오전에만 듣죠? 네. 없구나. 없는 사람은 욕을 많이 해줘야 됩니다. 욕이 안 나오네. 왜 좋은 이야기만 나오지? 윗사람이 챙겨준 몫이란 뜻입니다. 아유, 너 그렇게 살지 마. 문제가 있으면 내가 해결해 줄게. 항상 지금 걸록의 살이라는 것은 문제거리란 뜻이에요. 문제거리. 내가 감당하기 힘든 과중한 짐, 이런 뜻입니다. 과중한 짐.
근데 이제 그걸 갖다가 이제 해결해 준다라는 이야기죠. 근데 이게 년식 이제 시의 근이 돼 있죠. 시의 근. 이렇게 년이 시의 근이 돼 있다라는 이야기는 나의 의도, 내가 생각하는 바를 잘 수용을 해줬다라는 이야기. 근이라는 것은 항상 의도를 이야기합니다. 의도. 근본이잖아. 근이라는 것은 근본을 이야기하는 거죠. 모든 것들이 시작되는 출발점입니다. 천간이라는 것은 현상이죠. 천간이라는 것은 일어난 현상. 그 현상을 일으키게 만드는 출발점은 항상 지지죠. 그래서 그 근이 어디 있는가를 봐야 돼요. 이 식신 제사는 시지에 있는 나의 의도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의도. 이제 시라서 의도라고 했는데 보통 일진 의도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주관 항상 일진은 주관적인 의도. 시라는 것은 보통 희망 사항 이렇게 이제 희망 사항. 굳이 내가 하지 않아도 되는 자질구레한 것들 이런 겁니다. 그게 시를 의미합니다. 아마 이분의 이 사람의 부모나 위에 있는 사람들이 아마 시시콜콜 일은 잘 되냐, 문제는 없냐, 문제 있으면 가져와라 뭐 이런 사람일 거야 아마. 출발점은 걸록이기 때문에 걸록이라는 거는 집안의 어떤 어른 들을 모시는 중심체라는 뜻입니다. 걸록이란 것 자체가. 근데 걸록에 저렇게 살이라는 것은 가족이 해체될 수 있는 위기를 맞았다는 뜻인데 그런 것들을 윗사람과 잘 의논하고 합의를 해서 해결했다는 이야기지. 이런 사람들은 수시로 어른들하고 통화하고 안부 묻고 그렇게 하는 사람. 이 다 시의 근에서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의 근에. 걸록의 식신 제사리니까 윗사람들의 조언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걸록에. 걸록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가장 대가족을 대표하는 거예요. 대가족을 대표하는 거. 대가족 그러면 정관 걸록을 이야기해요. 대가족 큰 대가족 걸록 정관을 정관격 걸록격들이 이제 대가족 개념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3대가 모였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4대가 모였다 이러려면은 기본적으로 재생관 돼야 돼요. 재생관 돼. 걸록이든지 걸록의 보통 걸록은 범위가 조금 더 넓어요. 걸록은 범위가 조금 더 넓고 사회적인 부분까지 확장을 하는 거고 보통 어쨌든 집안에 뭐 3대가 같이 뭐 어디 놀러 가다 모이다 뭐 이런 것들은 다 재생관을 이야기하는 거죠. 재생관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사회적 전통을 고스란히 내가 계승하더란 뜻이니까. 살들은 그런 거 안 합니다. 살이라는 거는 고립됐다라는 이야기거든. 오히려 살은 집안의 어떤 전통으로부터 소외된 자를 이야기합니다. 쫓겨난 자입니다. 살들은. 그래서 전통과는 거리가 먼 게 살입니다. 이게 개념을 아는 것도 중요한데 도대체가 어떻게 생겨먹은지를 뭐 구분을 해야지 뭐. 내가 뭘 하는지 모르지만 그냥 하고 있습니다. 내가 뭐 하고 있죠 지금 내가 도대체가 뭐 하고는 있는 것 같은데 그냥 하고 있어요. 나도 뭔지 모르겠는데 하고 있어 지금 뭐
내가 원래 이걸 하려고 했나 뭘 하려고 모르겠는데 하고 있어. 그냥. 말은 되잖아 내가는. 말만 되면 되지 뭐. 이제 이 정도 시간쯤 되면 이제 저기 기력도 떨어지고 정신도 반쯤 나가서 제가 뭘 하는지 잘 모릅니다. 아유 예전에 저녁까지 어떻게 강의했는지 몰라. 끔찍하다 끔찍해. 9시 반까지. 응. 대박. 놀고 싶어요. 놀고 자빠졌네. 집중이 안 돼 사실은. 죽어 죽어. 마지막 시간은 집중. 목도 갈라지고 제가 옛날에 9시 반까지 했습니다. 9시 반까지. 궁뎅이 뽀개져. 치질 걸려. 이거는 이제 이것도 제왕이죠. 정제. 정제. 오, 제 태왕이네. 제제제제 극신약입니다. 이거는 극신약. 뭐 을목이 있다고 하나 이거는 뭐 이거 가지고는 힘을 받을 방법이 없죠. 물론 이게 추거리 수왕절이기는 한데 극신약이라고 할까? 애매한데. 약간 이게, 야, 이거 진짜 애매해. 극신약 같기도 한 중화. 느낌적인 느낌 아닌 느낌, 뭐 이런 거 있습니다. 극신약 같은데 중화 같은 느낌이란 게 있어요. 세력이라는, 어쨌든 왜냐면 우리가 육신적 의미에서는 무조건 제태왕이죠. 제태왕이 극신약이 맞긴 하죠. 근데 참 웃기는 건 이 겁제라는 게, 겁제라는 것은 이 죄를 이렇게 항상 지배하려고 하는 겁니다. 요게 이거를 다 지배합니다. 이게 조그만 게 뭐 하냐 싶겠지만은 저 연간의 겁제가 어마어마하게 큰 역할을 합니다. 이거. 이거를 뭐라 그러냐, 이걸 이제 인내와 끈기라 그러는데, 인내와 끈기. 내 발이 썩어 문드러지는데, 이 발이 썩은 걸 모르는 겁니다. 썩은 걸 모르는 겁니다. 나는 분명히 신약해서 이미 한계가 다 했는데, 내가 한계가 왔는지 몰라. 기본적으로 신약이죠? 신약, 극신약입니다. 어쨌든, 극신, 뭐 중화든 극신약이든 신약입니다. 극신약인데, 정제월이니까 뭔 거예요? 돈 벌어야 되죠. 이것도 돈이 최고입니다. 이거는 돈이 최고다. 정제월의 편제투가 돈이 최고인데 돈을 되게 많이 벌어야 될 것 같아. 적게 벌어가지고는 답이 없어. 우리가 편제월의 편제투가 안 됐으면은 얘는 나는 놀고 먹을 내가 됩니다. 개념이 달라요. 편제월에 편제투간 이건 편제격이죠. 얘도 편제격은 맞잖아. 추월에 모두 투간됐으니까 이 편제격하고 이 팔자가 축토가 아니라 이게 만약에 술토가 됐다 그러면은 이제 날라리가 됐을 겁니다. 날라리가 됐을 거예요. 날라리. 편제월에 편제투간이니까 이거는 인생 별거 있어? 인생 까짓 거 한방이지 뭐 이런 겁니다. 이거는. 근데 이거는 정제월이다, 정제월.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이 최고야. 근데 한두 푼 가지고는 안 되겠어, 편제. 그래서 어릴 때부터 꿈이 100억입니다. 100억입니다. 더군다나 시에 있으니까 곱하기 10을 하면 됩니다. 1000억입니다. 자기는 어마어마하게 돈을 많이 벌 줄 알았대. 어마어마하게. 꿈과 야망이 어마어마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토가 있는데도. 기토도 있고, 무토도 있고. 어쨌든 편제가 있으니까. 시가 얼마나 큰데. 이거는 현실을 인지했다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현재, 현실적인 경제 활동에 대한 경제 감각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미 편제가 투관됐다라는 것 자체부터가 두 가지 다 하면 돼. 조정했다라는 이야기지. 천억에서, 아, 천억은 좀 많다. 500억 하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냥.
제 말 딱 꽂히지 않으시나요 지금? 예. 네. 팍팍 꽂힐 거예요 지금은. 견적을 견적 나온 거예요 기토는. 기토는 견적 나온 거야. 겁제. 겁제. 이건 인류애입니다. 인류애. 차라리 신왕한 팔자가 겁제가 투간되면은 내가 한정한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걸 구분한 겁니다. 신약한 팔자가. 아, 신왕한 팔자가. 근황한 거죠. 내가 비견겁제가 있으면은 내가 보살필 수 있는 사람은 한정한 거예요. 10명이면 10명, 20명이면 20명. 한정했다. 우리 식구면 우리 식구. 그게 신앙이에요. 내가 뭔가를 지배한다라는 거는 내가 뭔가 지배를 하죠. 내가 내 마음대로 해야 되죠. 모든 사람을 할 수 없어. 한정되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신약하잖아. 극신약하잖아. 집에 들어오는 거지는 다 책임지는 겁니다. 근데 겁제. 아유, 얘도 불쌍하고 너도 불쌍하네. 그래, 내가 돈 1,000억은 불가능하고 한 500억 벌어가지고 내가 안 그래도 또이또이하네. 다 어떻게 견적이 나와서 너희들 많이 내가 해서 다 부자 만들어줄게 한 겁니다. 멋있는 분이지. 멋있는 분. 그럼 부자를 만들어줬냐? 부자 만들어줬지. 이런 팔자들은 부자 많이 됐습니다. 나 빼고 다 부자 됐습니다. 나 빼고 다 부자 됐습니다. 그게 죄다 신약이 하는 역할이에요. 만약에 내가 편제 월이다. 현재 월인데 정제가 투간됐다. 현재 월의 정제 투간자는 그걸 쫌상 그런다. 쫌상. 나만 즐길래. 꿀단지 숨겨놓고 지만 퍼먹는 인간이 있습니다. 현재 월의 정제. 왜냐면 지지 편제라는 건 욕망이에요. 욕망. 욕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욕망, 욕심. 욕망, 욕심. 그게 정제 투간된 거죠. 정제 투간. 중제 투간됐으니까, 합리적인 생각만 한 겁니다. 합리적으로 나의 욕망을 어떻게 채울까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내 벌어서 내 옷 사고, 내 맛있는 거 먹고 그런 식으로 폭이 확 좁아져 버린 걸 이야기하는 거. 그러니까 왜 월이 중요한지 아시겠죠? 월이 그만큼 월이 중요한 거. 어떤 월에서 출발한 것이냐. 이미 거기서 스케일이 달라지는 걸 이야기하는 거. 스케일이 달라져. 이쯤 되면 이제 명예를 포기할 때가 됐죠. 뭘 공부를 해줘도 끝도 없고 계속 나오는 건 새로운 것만 나오고. 정제월의 정제가 투간인 거는 아 그거는 가장 합리적인 사람인 거죠. 그 사람은 그냥 오로지 그냥 세상 돌아가는 가장 현실에 부합된 사람. 가장 현실적인 사람, 가장 현실적으로 현실에 부합되어서 우리 가정, 나를 비롯하여 우리 가정을 어떻게든 지키고 끝까지 살아남으려고 하는 경계동물 같은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경계동물이에요, 경계동물. 돈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내가 이 돈을 어떻게 갚아나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항상 고민하는 거죠. 근데 시작하니까 내 계획,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지. 이것도 마찬가지. 이게 신약하잖아. 극신약하잖아. 극신약한데 급제가 이렇게 있다 보니까 자기가 강한 줄 안 거예요. 왜? 이거 내가 다 감당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거든. 제가 강한 줄 안 거예요. 재밌는 거는 이렇게 이런 데 급제가 이렇게 있고 이게 하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대출도 잘 나와요. 대출도 잘 나와요. 이런 사람들은 나 신용등급 막 6등급인데 그냥 2, 3억 그냥 신용 없이도 나옵니다. 연간 월간이요? 이래 겁제가 투간돼 있고 이렇게 제왕한 팔자.
그냥 아유 아유 대모님 오셨어요 그러고 지점장이 알아. 지점장이 알아서 야 그냥 개원 불러가지고 그냥 원하는 만큼 해드려 이렇게. 망하죠 당연히. 본인만 망했습니까? 지점장도 망했지. 본의 아니게. 어, 본의 아니게. 대모님이라도 안 된다. 누님 그러지. 지점장이 누님 오셨어요 그래. 누님을. 누님 그래. 왜 이게 극신약이지만은 신약이 아니라고 이야기한 게 이해가 되나요? 극신약은 맞는데 신약은 오히려 신앙이라고 해도 돼. 어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신앙이라고 돼. 어쨌든 그 지점장님은 지금 어떻게 살고 계신지 모르겠으나 원망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렇지. 한두 푼 해줬어야지 어디. 담보도 없이.